요즘 또 이렇게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직접 했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깻잎전. 아, 나 마요. 아니, 내 숟가락. 오, 센스 있네. 우리 친구,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다 넣지 마. 호박.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르죠? 또 그냥 하는 거랑. 바삭바삭. 왜 먹어봐. 그냥 투바투는 오래 갈것 같은 느낌? 아빠가 봐도 투바투는 오래 갈것 같아. 뭐가 오래가? 투바투. 뭐가? 좋아하는 거. 투바투는 오래 갈것 같다고. 괜히 오래 가지. 그냥 오늘 언니가 집에 오니까 청소기로 다싹 돌리고 설거지도 싹 해놨어. 아침에 하는데? 어, 얼마나 이뻐. 바꿔놔, 얘인가. 맛있다. 아주 기특해. 토마토 앨범 왔어? 어, 다 뜯어놔서 여기다 놓았어. 앨범 몇 개 샀어? 하나.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있잖아. 샀어. 두개 샀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권 세 개. 데자뷰 샀어? 어, 데자뷰. 데자뷰 앨범 세개다 샀어. 종류 세 개. 아, 똑같은 앨범인데 세개산 거구나. 컨셉이 달라. 아니, 컨셉이 달라. 그러니까 노래는 똑같은데 막 하여튼 컨셉이. 포카 그 사진이랑. 앨범 사진이랑 다 달라. 어, 컨셉이 아예 괜찮아. 맛있다. 언니 아직도 야, 이거 엠믹스 진짜, 좋아해? 진짜 맛있게 잘 됐어. 아직도 엠믹스 좋아해? 엠믹스? 그러니까 여자애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룹 꼽자면 엠믹스지. 근데 전체로 따질 때는 토마토가 일단 제일. 아까 체리 말했어. 뭐? 김치 되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현이가 일대로 먹었거든. 그 학생증 포카 같은 것도 왔어? 그... 폴라로이드인가? 폴라로이드? 특전 얻었다며. 어. 특전? 특전이 그 뭐야? 이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특전. 난 늦게 시켜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저 뒤엔 뭐야? 이거? 이거 깻잎으로 한번 감쌌구나. 앞에 사진이고 뒤엔 편지야. 음성단이야? 깻잎을 잘 썰어 갖고 넣었어요. 아. 근데 원래 좀 처음에도 많이 묻은 것 같아. 내가 불러서 넣었던 이게 포마토니까 묻은 것 같아. 폴라로이드 포카도 있어? 이거? 어, 왔어. 멤버 다 왔어. 혹시 홀로그램도 있어? 홀로그램 있어. 아, 홀로그램 있어. 나 홀로그램 찍어. 아, 진짜? 얘네 애기, 애, 아니, 애들 얼굴을 너무 가리지, 가리잖아, 홀로그램 하면. 응? 오빠 얼굴을 가리겠어. 어! 나 얼굴은 가리지 마세요. 같이 보자, 이거. 근데 그렇게 앞으로 가리면은 다 가려지지 않아? 응? 빨리 그러네. 맛있어. 편하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어.
장조림 먹는 게 불편하지? 괜찮아. 딱 좋은 것 같아, 장조림. 간이? 좀 심심해도? 처음에 심심했는데 지금 간이 딱 좋아. 되게 맛있겠다. 너무 맛있더라. 이거 진짜 많이 먹었다. 오늘 운동 가? 왜? 너 갈래? 이런 날 나가면 죽는다. 너무 습해. 우리 가서 운동하면 땀을 그냥 한 바가지 흘려. 아. 근데 살은 안 빠지냐? 왜 너무 먹었어? 근데 나이가 들어 점점 들이니까 더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살 많이 빠졌잖아. 아니 근데 나도 정책이야. 그런 시기가 있지. 그때서 하늘이 다 포기하는 거지. 우린 포기는 안 해. 근데 집에서 운동 안 하고 밖에서 해. 밖에서 하는 게 운동이 더 돼. 집에서는 사실 층간을 잘 못 해. 근데 운동하는 것도 업그레이드 됐잖아. 동네 한 바퀴 뛰었다가. 그래. 누구 때문에 했지? 예나였지. 시작은 나였죠. 아빠, 나 다음 주 화요일에 정화영이랑 같이 놀러 가. 좋겠네. 어디 가냐면은 잠실. 오. 롯데월드 있는 곳. 그 왜 가냐면은 아쿠아리움도 가고. 그 두바이 초콜릿 그거 판다에서 요즘 유행이니까 정황이 한번 사서 먹어볼까? 이러고 이렇게 해서 말해서 야 같이 여기 가자 이러고 가기로 했어. 그 다 먹었어? 잘 몰라. 일본만 사야 될 게 아니고 포카레도 집을 사야 되네. 한 번만 구경을 할게요. 네. 난 진짜 화가 나도 얘네 얼굴만 보면 다 풀려. 진짜. 이 사람이 수빈. 이 사람이 연준. 이 사람이 휴닝카이. 너 무서워. 아 얘네도 토마토 다 안 해. 연준. 정규. 최현. 근데 위에 다 이게 써있는데 영어로. 알아. 휴닝카이. 휴닝카이. 수박주. 단체. 그리고 우와. 형아즈, 막내즈. 근데 본규는 약간 중간이야. 형이 술 많이 좋아졌다, 이번. 그치. 이 사람 수빈. 최수빈. 이 사람 연준. 최연준. 내가 볼 때 얘네도 토마토 좋아하는 거 같아. 최범규. 유명하면 보통 다 알지, 이름은. 나 아이전도 안 좋아하는데 이름 다 알아. 멤버 이름. 그래? 나도. 1도 관심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이돌에 관심이 있으면은 안 좋아도 다이지. 그냥 아이돌 이 그룹이 있어서 이런 건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아는 다 알지 멤버는. 그치. 우리 아빠가 아싸네. 물이나 마시고 퇴장할게요. 김치찌개도 맛있어. 맛있어. 근데 내 친구들은 거의 다 보통 나 동방신기나 야 동방신기가 있지 언제적 애들인데. 그러니까 동방신기나 엑소나 막 그런 아이돌 이름들도 다 알아 내 친구들. 아 다 안다고? 다 알아. 나 동방신기가 어떤 노래가 있고 동방신기 그 활동명 이름이나 생일도 알고. 난 좋아한다고 했잖아. 야 걔네들은 어떻게 알지? 이름도 다 알고 활동명도 다 알아 걔. 막 걔네 하여튼 아이돌 이름 다 알아 진짜. 안 유명한 그룹들 있잖아. 그래. 그런 그룹에 있는 아이돌 이름도 다 알고 논란도 다 알고 다 그냥 신기해 보여. 그래서 항상 막 논란 같은 거 터지고 그러면은 내가 제일 먼저 알지 이제. 걔랑 친구니까 걔가 말하는 게 나도 있다.
배불러.